라이브 과학 퀴즈 쇼쇼쇼! 퀴즈왕을 노리는 오늘의 참가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토피아 최고의 미녀 로봇, 아라입니다. 아라보다 조금 많이 똑똑한 로봇, 누리입니다. 지금 말 다 했냐?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이게 진짜! 방송 중입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희소금속 17가지를 묶어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히토류는 앞서 말했듯이 모두 17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자신이 알고 있는 히토류 3가지를 말해주세요. 네, 네오디뮴, 이트륨, 아 그리고 또, 아 그러니까 뭐가 있더라. 나라 친구, 아쉽지만 시간 초과네요. 이제 기회는 누리 친구에게. 네오디뮴, 이트륨, 그리고 스칸듐입니다. 네오디뮴, 이트륨, 스칸듐,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아라 친구는 좀 더 분발해야겠는데요. 에이, 아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퀴즈왕은 제 차지죠. 왜냐하면 제가 아라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요. 아까부터 보자 보자 하니까 퀴즈쇼가 뭐고? 너 잠깐 나와봐. 미롱, 안 나갈 거지롱. 뭐냐? 그럼 여기서 한판 붙자. 말로 해! 아야야! 아프다고! 친구들,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생방송 중이라고요! 세상에! 여긴 또 어디람?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무서워! 어? 얘들아!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야야, 천천히 가. 무섭단 말이야. 아휴, 넌 무슨 로봇이 이렇게 겁이 많냐? 어머나, 이건? 아, 다이아몬드잖아. 우와, 신난다. 이걸로 뭘 하지? 우선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엔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니야, 그냥 다이아몬드 왕관을 만들까? 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저기, 찬물 끼얹어서 미안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어, 저길 보라고. 응? 맙소사.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보석이야. 우린 이 다이아몬드로 톱이나 절단기를 만들어서 여길 탈출해야 해. 안 돼. 이건 내 다이아몬드라고. 아라야. 아라야, 괜찮아? 내 다이아몬드. 웬 다이아몬드? 너 꿈꿨어? 여긴 내 방이잖아. 그럼 그렇지. 어쩐지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다 했어.